별일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성승환 씨 손 흔들었던 데 있잖아요. 네. 아, 거기 가서 혼자 손이나 한번 흔들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성승환 씨 팬미팅이 좀 전에 끝난 관계로 저희가 네. 테이블 아직 다 받지 못했는데요. 네. 다음 주에 그럼 송승헌 씨 일본 진출기 제2탄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미진 씨? 네, 그렇습니다. 내일 도쿄에서요, 이 송승헌 씨의 팬 사인회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마저 다 취재해서요, 다음 주에 또 단독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진 씨는 잘생긴 분 소식만 나오면 본인이 항상 먼저 흥분하는 습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채영 씨 말이죠. 네. 저희들 인터뷰할 때마다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담백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과연 어떤 분이 저분과 결혼하게 될까 정말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갈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연예가 중계 비장의 무기죠. 아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예. 예전 드라마 부활을 기억하십니까? 그 부활팀이 부활을 했습니다. 엄태웅, 신민아, 그리고 주지훈 씨. 이 세 스타들의 열연이 스릴러한 퍼즐 게임을 연상시키듯 매우 흥미롭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남주 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녀에게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배우. CF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김남주 씨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어린 시절 이 줄곧 반장만 하던 이 시골 노총각 차승원, 그의 그늘에 가린 만년 부반장 유해진, 이 두 남자가 대결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대결일지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코믹 콤비가 탄생했습니다. 코믹 탁자 두 분, 차승원, 유해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네요. 네. 여기 너무 좋죠. 비싸. 근데 이게 체어가. 왜요? 확실히. 체어? C-H-A-I-R of chair. 역시 천재야. 야, 뭐, 야! 진짜 유쾌해요. 잘하신다, 두 분 다. 우리는요. 우리를 믿. 알았어. 너 해라. 개봉을 앞둔 영화 이장과 군수는요, 왕년의 반장 차승원 씨가 이장으로, 만년 부반장이었던 유해진 씨가 군수로 인생 역전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이장이야, 니가? 이장이야, 니가? 내가. 이제 언뜻 보면 이제 제가 이장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군수를 이번에 하고요. 와! 예. 네. 오늘 굉장히 반짝이는 양복 입으셨네요. 청심한 생각. 그러니까 청심한. 지금 유해진 씨에 대한 모독이야. 왜 군수가 왜 안 어울려요? 아유, 그럼 유해진 씨의 이 열혈 군수 연기 잠시 감상해 보시죠. 한우큼 먹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죠? 이렇게 하고. 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그야말로 이 짜릿짠 여행인데요. 아이고. 하지만 NG입니다. 재촬영 들어갑니다. 아삭아삭 해갖고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제대로 돼 제대로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없겠으니까요. 그게 우리는 촬영할 때에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재미가 없었어요. 역할에 그냥 몰두만 해가지고 이건 몰두라기보다는 그냥 몰이? 몰빵? 아우 정말 정말 유치.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몰라. 자, 그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으면 좋겠어. 뭐예요? 뭐야? 너무. 네, 그동안 많은 작품을 통해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던 두 남자, 이번엔 과연 어떤 모습을 선보일까요? 예. 거기에 또 차승원 씨가. 춤을 또 기가 막히게 춥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런 거 있죠? 말춤, 뭐. 토끼춤. 네, 그런 거를. 네, 야심차게 준비한 두 남자의 놀라운 댄스 실력. 의상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제대로죠? 이 춤만큼이나 역동적인 표정을 자랑하며 이 댄스를 주도하는 차승원. 반면 카세트 지킴이 유해진. 최근 두 남자의 합창 시절 사진이 화제입니다. 있잖아요. 근데 눈매는 똑같다고. 아니 근데 진짜 눈매 자꾸 눈매 얘기하지. 왜 그래? 아니 눈떠. 그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 크면은 안 그렇게 되잖아. 밉다 그러잖아. 접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해진 씨가 아직 싱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남자로서? 와. 진짜 다리 떨지 마시고요. 긴장해서 그래, 긴장. 어때요?
괜찮죠? 연기 아이고, 잘하시고. 근데 시원하게 얘기가 안 나요. 괜찮으면 된다. 괜찮죠? 아이고, 그래, 그래. 괜찮아. 어우, 너무 좋아요. 때로는 재밌게 또, 때로는 또, 찡한 면도 그걸 느끼면서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십시오. 이장과 문수, 나이스! 네, 두 분 화이팅입니다. 연예가 중계가 머리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 해주실 거죠? 세미 씨가 왔죠? 싫어요. 연예가 중계 말고는 아무도 안 왔네요. 김남주,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인 그녀. 멀리서 만났습니다. 김남주 씨와의 데이트, 지금부터 함께하죠. 도회적인 매력에서부터 소탈하고 솔직한 그녀, 김남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촬영장에서 만나는 거랑 김남주 씨를 광고 촬영장에서 만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아, 그러세요? 영화 촬영장보다는 이 광고 촬영장에서 만나는 게 좀 더 럭셔리해 보여요. 영화 촬영장에 안 오셨었잖아요. 시끄러워요. 누나. 그렇습니다, 진짜. 뭐 하세요? 아, 춤춰요? 무용과 출신의 김남주 씨, 유연한 동작으로 춤도 추고 새침하고 또 사랑스러운 표정도 지어 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매력에 빠진 것 같은 김남주 씨, 여전히 아름답죠? 소녀 같았어요. 칭찬을 하는데 째려봐요. 정말 겸손하죠? 겸손합니다. 아니, 춤출 때 보니까 정말 소녀 같았어요. 그거는 신랑이랑 나이 때문에 행복해서 나온 표정. 아내의 힘, 딸의 힘. 네. 그 엄마가 밤에 들어가요. 일 열심히 하고. 엄마 갔다 왔어. 그럼 뭐래요? 나이가 안녕. 아이야 안녕. 응, 그러면. 엄마한테 그럼 엄마.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고. 아,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이야, 진짜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제 아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라이한테 노래도 많이 요즘 불러주고 그러시나 봐요. 어떤 노래 불러주세요? 아, 그럼 하나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눈은 어디 있나요? 기 눈은 어디 있나요? 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어머니! 정말 귀찮은 때 무슨 어디 간지 없이 사라지셨군요. 키는 어디 있을까? 여기! 즐거워 보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김남주 씨 연예가 중계 MC 할 때 얼마나 어두웠어요? 촬영 때? 네? 정말 어둡고 좀 자주 우시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한 일도 많고. 네? 라이의 힘이 대단하군요. 아니 일 돌릴 때 거면 얼굴을 때리고 그러세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수한 거래요. 잘 보세요. 아, 너무 째려보니까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왕자예요. 이때 해볼 수 있는 것이 남주야. 어떻게 그 말을 배웠어요? 오빠가 가르쳐줬나 봐요. 그래서 저도 승우야 그러라고 가르쳐줬는데요. 승우야 이러고 제가 어떠냐 이래요. 라이브 어떠냐 제가 어떠냐 이러고 장난쳤었거든요. 제가 라이야 이러면 라이야 이러고 따라해요. 어? 쑥스러운 것 같죠? 세련미 넘치는 모습으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인 김남주 씨. 가족으로 인해 무척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까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